안녕하세요. 안녕, 곰씨입니다. 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물폭탄처럼 오고 있습니다. 뉴스를 보니까 여기저기 잠기고 난리도 아니던데, 물론 제가 갈 곳은 덜 잠겨 있겠지만, 지금 이 순간에도, 한강 쪽이나, 또는 침수가 되어 있는 곳 쪽에서 열심히 걷고 뛰고 하실 스태프분들을 생각하니까,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집니다. 뭐, 현재 코인 시세가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, 뭐, 쉴 수도 있겠지만, 근데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던 것을 쉬려고 하면 또 그게 잘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다들 안전하게 또 문제 없이 무사히 운동 마치시길 바라면서 저도 슬슬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. 아까 오후에 비해서는 비 내리는 소리가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과연 실제로는 어떨지 뭐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재미있게 즐겁게 운동하고 오겠습니다. 그럼 출발할게요. 고고! 스텝은 106일차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량은 31.57GS입니다. 비가 좀 그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놓는 그 순간 비가 또 엄청나게 왔습니다. 뭐 다행히 우산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슬리퍼를 신고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슬리퍼 신고 조거 속도로 걷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. 종아리에 쥐가 날 뻔했어요. 여러분들 러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슬리퍼 신고 뛰진 않으시겠지만 조거로 걷는 분들 또한 슬리퍼를 신고 하는 거 완전히 비추천합니다. 저는 다음부터는 무조건 운동화 신고 나올 겁니다. 어쨌든 바로 정산 해보겠습니다. 수리비 4.8 컨펌 31.57 마이너스 4.8은 26.77. 현재 GST세는 0.12달러. 아이구야, 지금 톡방 분위기 엄청 안 좋겠네요. 안 보고 있으니까 속이 편합니다. 곱하기 0.12는 3.21달러. 3.21달러.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 수익 원화로 4,100원 되겠습니다. 내일 7월 1일 중요한 제3 랠름 발표를 앞두고
실망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하락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그 공지의 내용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고요. 뭐 안 좋다면 또 어쩔 수 없겠죠. 그건 그대로. 스테픈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스테픈의 운영진, CEO나 CTO, CMO 등등 운영진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러그풀은 최대한 안 할 것이고 또 이 본인들이 아끼는 프로젝트인 만큼 열심히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유저분들도 정말 정말 스마트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가만 놔두실 분들이 아니시거든요. 그래서 저 혼자서 막 그냥 지레 짐작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해한 것은 좀 뭐 제 주제에 안 맞는 것 같아요. 제 주제에 무슨 추측과 불안감을 가집니까? 그냥 재미있게 하면 되지. 그쵸?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. 또 볼게요. 바이바이.